여러분들의 라떼아트는 왜 항상 크레마가 깨지는 것일까요? 왜 그림이 뜨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고 한다면 원리적으로 라떼아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2019년도 2회 연속 한글 라떼아트 국가대표 선발전 챔피언, 2022년 월드 라떼아트 배틀 챔피언, 현재 로프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최원재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원데이 클래스 라떼아트 정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하였고 라떼아트 쇼인 각국을 다니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떼아트는 손님들에게 만족감이 높은 커피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라떼아트의 그 정교함을 보는 순간 손님들은 바리스타의 스킬과 내공, 경력까지 알 수 있고 또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족감 높은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보였을 때 동영상도 많이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기에 그 시행착오를 오롯이 그 시간으로 버텼거든요. 일단은 잘하시는 분들 많이 쫓아다녔고요. 몇 개 없는 동영상 엄청 많이 돌려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노하우를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고 시행착오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커피와 우유의 소비량도 많은 돈도 쓰면서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버린 우유값, 커피값만 해도 카페 하나를 차렸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직진 다이렉트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다면 누구는 이제 계속 시행착오로 겪어가면서 삥삥 돌아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겨우 도착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제 강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덜 시행착오로 겪으라는 의미에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의 구성은 라떼를 시작하면서부터 잔을 잡고 라떼아트를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원리적으로 라떼아트를 잘하는 방법,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 라떼아트 초보분을 초청해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과 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다 알려주는 강의를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라떼아트 교육만 해왔고 많은 바리스타들을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노하우들 쌓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가 좋은 점은 실수하는 부분들을 계속 돌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볼 수 있고 숙제를 통해서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힘들게 라떼아트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재밌게 라떼아트 스킬업 도와드리겠습니다.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